내 동생이 지성이죠? 아, 내 동생 지성이요. 종이 형이야. 몰라요? 아, 지성 말하는 거야? 아, 이거 지성이 문제기, 지성이 문제기 때문에 다들 맞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걱정해요. 내 동생 지성이가 국가대표, 국내 경기에서 국가대표 첫 골을 넣은 동네입니다, 동네. 아, 경기장. 동네? 네. 동네를 맞추라고요? 다시. 그렇죠. 지역이죠, 지역. 국가대표. 첫 골을 넣은 거죠, 첫 골을 넣은 경기장이에요. 잠깐만. K리그에서요? 아, 국가대표가 맨 처음. 광수 모른다. 아, 모른다. 광수 모른다. 야, 우리가 어뜻어뜻 하는 말이 종국이에게 큰 힌트가 될 수 있어. 네. 오케이, 적었어. 나 적었어. 지금 여자 둘은 멘붕입니다. 알려줘 그러면 안 돼요, 옆에 사람. 지금 그 귀가 적었어요? 어? 뭐가? 아니, 다른 나 그림 옆에 그리고 막. 내가 볼 때 지금 후보가 또 두 명이에요. 누구요? 이광수하고 은지원. 아, 드디어 이 진짜 이 금반에서 하나 들어가셔야 됩니다. 예. 여자들은 모르지만 이게 또 너무 여자들한테 또 불리한 게임이라. 이게. 누구야? 은지원 아니면 여자를 공략해야죠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은지원 아니면 이광수예요 지금. 형,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 내 문제는 무조건 형이 하는 거예요. 광수 지리 문제예요. 네일아트 문제예요. 네일아트 문제. 아, 진짜? 예. 진짜 어려워. 형. 진짜. 이광수! 이광수! 됐어! 됐어! 해냈어! 광수 제거! 됐어! 해냈어! 진짜예요? 어? 나 진짜예요? 나 진짜 알아서 그래. 나 갈 거예요? 그래, 너 갈게. 다만, 이광수 씨 덕분이에요. 자, 김종국 씨 보시면 안 됩니다. 오! 어? 어디야? 맞는 거 같아. 어디 있었어? 큰일났네. 오!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, 절반 알고 있어. 너무 재밌어. 야, 너무 재밌다. 야, 이상 빨리. 어떻게 된 거야? 어, 야, 불이 떨어졌어. 여기 불이 떨어졌어. 아, 어떡해. 야,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떡해. 아, 이럴 수가. 아, 설마. 야, 결국. 야, 이 자리 되게 재밌는 자리다. 오, 광수. 야, 죽인다. 야, 광수야. 야, 이거 누구야, 이거? 오, 야, 종국이야. 야, 이광수 이렇게 살아나네. 어? 아, 이광수 이렇게 살아나. 이런 그림이 하나 또 나와줬어야 돼. 아, 그럼. 심해서 이제 함부로 붙였습니다. 야, 이거 지원이 문제 어렵다. 야, 지원이에요. 형, 진짜 얘기 안 했어요. 아니, 지원이가 엉뚱해가지고 지가 아이크가 200이래. 얘는 진짜 엉뚱한 문제네, 진짜. 서울대생 70%가 모르는 문제입니다. 예! 30초 안에 부셔야 됩니다. 아니, 이거 정말 서울대생 70%가 못 푸신 거예요? 예, 70%. 예, 실제로. 아니, 그럼 이건 너무 어렵잖아.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? 아, 전 아는 거예요. 네. 아는 건 내라면서요. 잘했어. 여기 서울대보다 나아요. 역시. 문제 드립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. 그림? 자, 문제 드립니다. 정확히 3등분 하시오. 정확히 3등분 하시오. 안 보여. 잠깐 봐요. 다시 한번. 아, 이런 거 다 못. 아, 우리가 여기다. 이거 3등분 하라고. 오케이.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거야. 야, 이거 본 거 같은데. 네, 저도. 자, 끝나셨어요? 자, 다 됐죠? 다 됐죠? 이 시간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생각할 것 같아. 한 명. 이광수 씨 지금 하면 안 돼요. 아, 이광수 씨. 광수! 광수다! 광수! 광수! 이광수!